제키에게는 또 다른 방법, 그녀만의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전략가다. 다음 작전에는 이 인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동생 맞죠? 아~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였어요.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랑 재혼을 해서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서 백악관에 입성을 할 생각인가요? 바로 그 작전이었어요. 아 진짜로? 로버트.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로버트가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축하차 여행을 휴가를 잠깐 가요. 그때 이 별장의 이웃이 그런 말을 해요. 수영복 차림의 제키가 테라스로 나와서 로버트와 관계를 맺는 걸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목격자가 나와요. 제키는 동시에 자신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와. 놓지 않는 거다. 대단하다. 자기 두 손에 권력과 부 두 개를 지금 잡고 있는 제키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가에서는 로버트를 위한 대선 작전 회의가 열려요. 가족 회의가. 아. 그 자리에 제키도 동석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 회의가 오가는 와중에 제키가 로버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치? 이런 말을 해요. 와우. 우리라고 했나? 우리? 섬뜩해. 로버트 옆에 이제 저희 부인분도 있고. 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백악관은 나랑 같이 들어가죠.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키는 직감합니다. 아, 케네디가의 나의 삶은 여기까지다. 아, 떠날 때가 되었다. 한계를 알았구나 이제. 그래서 직감적으로 떠날 때를 느끼게 된 제키는 오랫동안 자기에게 노골적으로 청혼을 해온 오나시스와 그냥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로부터 3개월 뒤 로버트가 형처럼 총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인터뷰를 통해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여기가 너무 싫어요. 미국을 경멸합니다. 계속 케네디가 사람들을 여러분이 죽이면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표적이 될 겁니다. 난 여기 너무 떠나고 싶어요. 위협을 느꼈군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을 끝으로 홀연 미국을 떠나서 그리스로 가서 바로 오나시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제키가 굉장히 안쓰러워지는 포인트긴 한데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겠죠. 재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선박왕 오나시스가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나 제키랑 결혼한 거 최악이야. 하루 종일 로버트 얘기밖에 안 해. 더 나아가서 기자 10명 정도한테 연락을 해갖고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해변에 가면은 제키가 누드인 상태로 해변에서 일광욕하고 있을 겁니다.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흘려요. 왜 그렇게까지? 실제로 뭐지?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런 사진을 찍혀요. 나체 이런 해변에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당연히 틀어지게 되고요. 두 사람은 바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요. 이혼하기로. 아 이혼을 해요? 이혼하면 위자료. 이거 또 복잡해지죠. 이혼을 복잡해지죠? 하게 되죠. 복잡해지죠. 어쨌든 갑자기 하나가 더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져?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네. 오케이 우리 이혼해. 네. 이혼을 앞두고 오나시스가 죽게 됩니다. 또 죽어.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사별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랑. 근데 오나시스가 죽기 전에 한 푼도 제키에게 돌아갈 수 없다. 전 재산 모두 땡전 한 입까지 내 딸에게 상속할 것. 유언을 남기고 떠나요. 유서가 또 있었구나. 뭐 위자료를 떠나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네요. 온 거죠. 물론 제키 역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약 1,500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해요. 야.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많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네. 이 모든 난리를 겪고 나서 제키는 뉴욕으로 돌아오고요. 또 벨기에 출신 금융인 모리스 템펠스만이라는 사람이랑 교제도 시작합니다. 근데 초심으로 돌아갔네요. 네, 제키는 말년에 림프셈 임파선 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또 받게 되는 또 마지막 순간까지 제키 곁을 지키면서 그녀의 삶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남성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매력이 있나 보다. 제키한테 사랑은 늘 행복하진 않았지만 인생 살면서 그냥 필요한 그런
도구로 이용됐던 것 같아요, 사랑 자체가. 실제로 제키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는 해요. 케네디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두 개의 빙산 같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모습은 물 위에 있는 작은 모습 두 개고 우리의 사생활은 사실 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제키의 일생을 표현해주는 말이 또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자기가 여자인 게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 어떤 이에게는 그저 감정인 이 사랑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퍼스트 레이디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